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돈마호크라는 음식 재료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토마호크라고 하는 도끼처럼 생긴 소고기, 그거는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먹을 때 토마호크를 먹는 거는 약간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토마호크는 소고기인데요, 돈마호크는 돼지고기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그만큼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뼈와 함께 포함해서 550g이면 만원 정도면 살 수가 있더라고요. 돈마호크의 원래 이름은 뼈등심이라는 것 같은데 토마호크가 소고기니까 돈마호크는 돼지고기라서 돈을 붙여서 돈마호크가 된 거죠. 그걸 사갖고 드디어 어저께 받았어요. 어저께 받았고 오늘 지금 굽고 있습니다. 돈마호크라는 약간은 새로운 고기 부위를 먹게 됐으니까 와인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돈마호크를 먹는 날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더 롱 리틀 독 루즈입니다. 루즈는 레드와인이란 뜻이고요, 빈티지는 2019년도고요 가격은 CU 같은 데서는 좀 비싸서 할인받아도 만원 중후반 되는데 좀 싸게 사면 15,000원 정도에 구한게 가능합니다. 이 와인은 장동건의 와인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장동건이 인스타그램인지 페이스북인지 모르겠는데 이 와인에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걸 올렸고 그리고 또 병나발까지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롱 리틀독 블랑 화이트 와인을 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장동건의 와인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색깔 보겠습니다. 색깔은 미디엄 루비고 림 부분에는 약간의 가네색을 보이고 있어요. 이 와인이 그르나슈 60%, 시라 40%거든요. 그르나슈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진한 품종이 아니어서 이렇게 약간은 옅은 색깔을 띠는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처음 향에서는요, 균냄새 같은 향이 나고요. 블랙커런트, 또 시큼한 신 느낌의 과실향도 납니다. 산도도 살짝 높아요. 낮은 걸 1, 높은 걸 5라고 하면은 3.5에서 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탄닌은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에 까끌까끌하게 남습니다. 더 롱 리틀 독 루즈는요, 부티노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와인인데요. 부티노 와이너리는요, 프랑스 출신의 셰프인 로저 부티노가 영국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레스토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인 폴 부티노가 레스토랑의 소믈리에가 되면서 기존의 레스토랑에 납품받던 와인들이 가성비가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80년에 직접 와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폴 부티노는요, 소위 포도를 재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테루아에 맞는 포도 품종을 써서 와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와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993년도에는 남아공 포도를 사용한 와인을 처음으로 출시하게 되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프랑스 랑그독 지방에서 나오는데 방금 얘기한 그 지역에 포도가 자라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포도 품종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와인은 랑그독 지방에서 가장 잘 자라는 품종인 그르나슈와 시라를 메인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향이 점점 더 진해져요. 진한 검붉은 과실향 뒤로 달큰한 체리향도 올라오면서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마시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요, 이거는 오늘 제가 와인을 마시게 만든 돈마호크입니다. 이거는 둥지냉면. 둥지냉면에다가 얼음 넣고 달걀도 좀 넣습니다. 돈마호크를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까지 잘 고졌네요. 오, 이 와인도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네. 잘 익은 베리그 향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와요. 와인 향의 끝에는 약간의 한약 그리고 정향 같은 느낌도 줍니다. 둥지냉면도 한번 먹어보고요. 산도도 괜찮은데요, 초반에는 향에서도 약간 신향이 나는데 지금은 그 신향이 사라지면서 점점 밸런스가 맞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라 때문에 그런지 약간의 민트향도 나타나고 그리고 민트향과 함께 달달한 향이 합쳐지면서 약간은 코카콜라적인 뉘앙스도 좀 줍니다. 이런 코카콜라적인 뉘앙스가 호주 시라지에서는 되게 잘 나타나는데
프랑스 시라즈만은 그런 모습도 슬쩍 보여줘요. 물론 호주 시라즈처럼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 와인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건 맞는데 화장품 냄새 혹은 비누 냄새가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BGM은요 스웨덴 밴드인 아넥도텐의 1집 앨범 배모드에 실려있는 The Flow라는 곡입니다. 배모드는 스웨덴어로 우울함, 어둠 그런 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악 장르는 프로그레시브 락 메탈 쪽인데 음악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에요. 이 음반의 음악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엄청난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인 킹 크림슨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킹 크림슨은 1968년도서부터 중간중간 해체하고 모이고를 다시 했지만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밴드예요. 리더인 로버트 플릭 같은 경우는 사운드에 대한 연구라던가 소리에 대한 연구 그런 것을 보여준 듯한 트랙을 데뷔 앨범부터 담고 있고 후기로 갈수록 그런 난해한 측면들이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게 되더라고요. 킹 크림슨의 1집의 문차일드 혹은 2집의 The Devil's Triangle 같은 곡이 그런 로버트 플립의 사운드에 대한 연구 그런 걸 좀 보여주는 트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킹 크림슨 얘기로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 어마어마한 밴드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밴드가 없어요. 너무 킹 크림슨이 엄청난 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90년대 초에 새 밴드가 거의 동시에 나옵니다. 그 밴드들이 오늘 소개하는 아넥도텐 그리고 앵글라가드 마지막으로 란베르크인데요. 세 밴드 다 스웨덴 밴드예요. 킹 크림슨은 영국의 엄청난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인데 막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밴드는 모두 스웨덴 밴드였던 거죠. 킹 크림슨 사운드의 특징이요. 멜로톤이라는 악기를 써서 고전적인 분위기를 내주고 그리고 밑에 깔린 듯한 뭔가 묵직한 사운드. 또 하나가 로버트 플립의 신경질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기타인데요. 그런 기타 사운드를 후계자라고 불리는 세 개의 밴드는 갖고 있고요. 방금 얘기한 전성기 때 핵심이었던 그런 사운드를 세 후계자 밴드가 그들의 1집에서 보여줬던 거고요. 오늘 선곡한 곡인 The Flow라는 곡은요. 시작부터 상당히 신경질적인 기타 사운드와 함께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앨범 제목같이 어두운 느낌으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약간은 혼란스러운 케이오틱한 느낌으로 끝나요. 테크니컬 메탈을 좋아하신 분들 그리고 킹 크림슨의 초창기 사운드를 좋아하신 분들이면 오늘 선곡한 곡인 아넥도텐의 The Flow 그리고 이 앨범에 실린 곡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Flow는 오늘도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The Long Dog Rouge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어렸을 때는요 비누향과 신과일의 향 그리고 블랙커런트 향이 매력있는 유로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익은 과실의 향이 강해지고 좀 더 달큰한 느낌의 향이 올라와요. 더욱 시간이 지나면 끝에도 달큰한 체리향이 남고요. 잘 익은 베리류 향과 함께 한약 정향의 느낌도 납니다. 산도도 처음엔 높고 탄닌이 어느 정도 잘 느껴지게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와인의 향이 진해지면서 그런 맛도 밸런스를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이 와인을 15,000원에 산다고 하면은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만원 후반대에 산다고 하면은 좀 그래요. 왜냐면은 만원 후반대에는 좀 더 괜찮은 와인들에 대한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괜찮긴 한데 가격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이 되었다거나 도움을 드렸다고 하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